네,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는 웰스웰의 최종현 프로님과 함께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볼 텐데요. 지난 한주 동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? 네, 역시나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다운 뉴스들이 또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. 그중에도 이제 올해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고 9.13 대책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소정의 결과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뭐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역시나 오늘은 또 이제 준비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어떤 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적인 뉴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려보려고 준비를 한 뉴스가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최근에 또 가장 핫한 뉴스였고 뭐 불과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GTX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. 자,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이슈가 또 새로 불거지면서 특히나 신호선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다. 이제 뭐 11일에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서 다시 한번 GTX의 어떤 그 실효성과 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 또 주말 새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. 역시나 정부의 의도는 서울 도심의 인구를 분산하려는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1기, 2기, 최근에 또 3기 신도시까지 계속 계획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1기 신도시의 성공에 비례해서 2기와 3기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GTX라는 어떤 그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뭐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GTX 개통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지역에서 그 교통 호재다, 개발 호재다라고 해서 서울과의 어떤 거리가 좁혀진다라고 해서 뭐 막연하게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GTX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에 약 50m에서 60m 정도의 그 철도를 개통을 하는 겁니다. 지하 50m, 60m라고 하면 도시 내부라고 할지언정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이 모든 세계의 노선이 정해진 속도로 뭐 장애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지금 뭐 한창 최근에 뜨거웠던 뭐 파주 운정부터 이 서울역까지 들어오는데도 약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고속 광역 그 교통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A 노선, B 노선, 신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이 서울 주변에 현재 지금 개발 중이고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러한 서울 주변에 있는 그런 개발지들은 어떻게 그 부동산 시장도 직주근접이 서울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제로 많은 수요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. 인구가 분산될 것이다라는 도시 계획이죠. 자, 도시 계획 중에 교통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GTX도 결국 함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 그냥 역이 생긴다라고 하면 항상 이역 주변에는 역세권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상권이나 주거 그리고 일자리 공급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. 특히나 정부에서 이 서울 주변에 수도권 지역에 이러한 역이라는 새로운 어떤 교통망이 확충된다고 하니 이역 주변은 분명히 역세권 개발이 될 것이고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무조건 와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이제 수많은 또 이제 홍보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걸러내야 될 필터링을 해야 될 그러한 함정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부동산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이 내용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뉴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해 드리자면 12일에는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된다. 그래서 점점 가시화가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연내 수도권 광역 교통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추가 발표를 또 예고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GTX라는 것이 이제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착공이 되는 그 시점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, 자, 이럴 때일수록 이 호재를 정확하게 걸러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요. 또 막연하게 그냥 이슈에 끌려서 단순히 여기 개통된다는 그런 이슈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또 이제 잘못된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떤 힘들어하는 2기 신도시 형태로 오래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GTX 개통에 대해서 호재는 맞는데
서울 주도 그 주변에 아주 중요한 호재는 맞습니다. 개발 호재는 맞는데 이 호재를 어떻게 걸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위치에 어떤 시설들이나 어떠한 일자리들이 공급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예를 들어서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 자, 운정이라는 신도시는 기존의 파주가 서울과 멀지 않은데 워낙에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개발을 하자가 아니었죠. 이 안에는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단지라는 거대한 일자리를 공급을 하면서 그와 이제 가장 가까운 그 고양시와 가장 가까운 교점에 있는 이 운정이라는 곳을 개발을 해왔던 거고요. 현재 GTX의 A노선도 파주 운정과 닿아 있는 개발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아직까지도 파주 운정의 어떤 그러한 이제 뭐 주거시설의 어떤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정확하게 미치고 있지 못한데 향후에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보고 계신 것처럼 어떠한 그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그에 기반이 되는 어떤 그 수요에 대한 공급 뭐 어떤 예전에 예를 들면 강남에 팔학군이 옮겨지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들이 강남에 먼저 그 입성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도시의 분업이 되어 있죠. 도시의 역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도 다 이제 공무원 내지는 사기업의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러한 도시 계획이 되면서 결국은 이 안에 어떤 일자리 혹은 교육 등등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, 그러니까 전입을 해서 그 위치에서 거주를 해야 될 목적이 분명히 제공이 되어야지만 그 도시는 역이라는 것도 똑같은 그 역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 어떤 포인트가 된다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SRT라는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곳이 어디냐. 그래서 이제 오송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기존의 KTX를 통해서 이제 목포와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런 노선이 됐죠. 하지만 결국 SRT의 가장 큰 호재는 이 서울의 강동 지역, 즉 수서역 주변이 오히려 더 그 지방보다도 더 많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더 많은 수혜지,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이제 강동 지역에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던 것처럼 이번 GTX 노선도 분명히 그 역이라는 위치와 역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거리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따지고 투자들을 하시겠지만 가장 그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역이 여기에 왜 이 위치에 생기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역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 단순히 거점의 어떤 그 거리상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러한 교차점에 의한 역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서 일을 하거나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가시화가 될 거고 진행이 되는 이 GTX라는 호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걸러내서 정말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또 투자를 해서 그 안에 시장 안에서 또 좋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통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그 위치를 그 작은 이슈로 봤을 때는 그 분명히 확대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.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기준을 마련한 후에 그 위치를 찾아보신다면 더 좋은 위치를 찾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